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별하당에서 만드는 거 담당이고요. 네, 저는 매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별하당이라는 매장 소개 한 번만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 매장은 일단 양과자점이고 구운 과자를 주로 위주로 하고 있어요. 주 메뉴는 일단 까눌레랑 다코아즈, 버터바 일단 위주로 팔고 있어요. 개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이제 3개월 차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어떤 거 넣으시는 거예요? 흰자요. 정신을 잃었어. 아, 저걸 해야 되구나. 정신. 그럼 밀가루 있나요? Nope. 아몬드 분말. 아몬드 분말. 이건 뭐예요? 등당량. 어떤 작업인가요? 이제 안에 알갱이나 이런 거를 더 곱게 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짓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별하라는 게 순 한글말로 높이 이제 좀 뛰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저희가 아하!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가 쓰고 싶었던 것도 있고, 당은 일단 설탕 당자에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붙이게 됐어요. 남편분도 동의하신 내용인가요? 예, 그 정도였나요? 여기 매장의 오픈 시간과 클로즈 문 닫는 시간 좀 저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12시부터 8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12시 오픈을 해서 5시에 합니다. 그 콩가루 부르드네즈 고마워. 콩고물 부르드네즈 잘 모르시는가? 저도 일본어만 잘 일본에 있을 때 학교 선배가 가르쳐준 거예요. 어떤 거를요? 이거 지금 만들고 있는 거. 학교 선배분이 장사하시는 분이 아버지 대를 물려받아서 하시다가 가르쳐주시고. 지금 만드시는 메뉴 이름이 뭐예요? 부르드네즈. 일본어로는 뭔가요? 일본에서도 부르드네즈로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 동경제가 학교 졸업장 그 양과자 전문사라고 전문사 자격증이라고 양과자 전문사 자격증이라고 남편분은 아내분과 같이 장사하셔서 어떤 게 좋으세요? 하하 다 좋죠.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요.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 설거지는 누가 하세요? 제가 어떤 크림이에요? 이거 저희 시그니처 크림인데 일본에서 배운 다쿠아즈 안에 들어가는 크림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본에서 먹어본 크림 중에서 제일 맛있는 크림이었어요. 저거 뺄게요. 안 되세요. 제가 아는 눈에 띄는 나는 바다처럼 생겼는데 네, 드셔보세요. 네. 평소 집에서는 어떤 분이 요리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요리를 잘하시면 저만. 남편 분은 진짜 엄청 가끔 정말 가끔 보통 다쿠아즈는 식감이 이제 전복 카페거리나 다른 데 보면 식감이 이렇게 폭신폭신한 식감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식감은 폭신폭신한 식감이라서 저런 식감이 잘 없는데 일본에서 딱 저런 식감을 먹었을 때 아, 이 식감은 내가 좋아하던 식감이라서 이걸로 시그니처로 밀고 가게 되었고 이 크림도 내가 좋아하는 크림이라서 밀고 가게 되었어요. 이거를 한 번 더 이게 굳건하고 식힌 거를 네. 원래 조금 더 빨리 이게 더
더 완전 식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묻혀줘야 돼요. 이걸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되나요? 네, 부서져요. 그리고 제대로 잘 안 묻혀져요. 맛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절대 가격과 품질로 장난치지 않는 진짜 맛과 정성으로 대할 수 있는 구운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항상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맛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7년 됐어요. 남편분 알고 계셨죠? 네. 전 다 알고 있어? 네, 다 알고 있어요. 결혼 기념일은? 12월. 어? 10월 12일이잖아. 부부 싸움 날 뻔했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